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01, 2, 3호에서 바베큐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홀딩 도어를 모두 열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썸네들을 치워줍니다. 한 손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힘이 들긴 합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아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베큐 통을 올려줘야 됩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잡기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바베큐 통을 위치해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화기여서 지금 사용할 일은 없고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식탁부하고 면장갑 그리고 호일. 자, 이렇게 놔두시고 식탁부는 나중에 물을 뿌려서 해놓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식탁보를 깔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접혀있는 부분이 반 접혀있으니까 이걸 펴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뿌리 펴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보여지는 거라서 적당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빼주시고요. 공기는 이 정도 해놓으시면 되고 이건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자, 이걸 조립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 이 홈을 여기 홈에 맞추시면 됩니다. 눌러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방법은 이걸 살짝 돌리신 다음에 이거를 손잡이를 살짝 돌리신 다음에 이걸 눌렀다가 껐을 때 바로 안 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팅이 끝나셨으면 자, 숯을 여기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내려놓으시고 숯을 놓으시면 되는데 이 숯이 이렇게 뜯으셨을 때 좀 힘드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숯을 뜯으셨을 때 이게 깨져 있어도 상관없고요. 깨져 있어도 모양만 맞춰서 놔두시면 되고요. 일부러 이제 가끔 깨지는 게 있어서 놔두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뒤집어 보면
뒤집어 보면 홈이 없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홈이 달라요. 홈이 있으면 위에 위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놓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남아 있어도 놔두시고 모양만 맞춰서 놔주시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표치로 불어붙입니다. 가끔 이게 안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눌리는 경우는 걸려있어서 안 누르는 거니까요. 요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이시고, 충분히 이렇게 불을 붙여주시고, 가셨으면 요거의 이용은 다 끝났는데요. 토치의 이용은 다 끝났는데, 이걸 바로 플라스틱에 넣어주시면, 이게 녹아버리니까 너무 뜨거워서 일단은 숯을 먼저 올려놓으신 다음에 잠깐 있다가 식으면 그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는데 이제 장갑을 끼고 하시면도 좋긴 한데 장갑을 안 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한번 손 씻으면 되니까 숯을 가장자리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잘 놓아주시면 차곡차곡 잘 쌓으셔야지 나중에 기본 철망을 올리셨을 때 좀 이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좀 차곡차곡 잘 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숯은 보통 고기 구우시기 30분 전에 세팅을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베이스 불판을 올려놓고 지금 이게 베이스 불이 걸리잖아요. 걸리지 않도록 좀 차곡차곡 잘 쌓으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잘 안 들어가니까 장갑을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요 숯이 한 30분 정도 달아 올랐을 때 그때부터 구워서 드시면 되는데 이 비장탄이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베이스 불판을 올리셔서 이제 구워서 드시면 되는데 이 비장탄이 기본적으로 화력이 좋은 숯인데다가 제가 숯을 많이 드린 편이라 이 불이 30분 뒤에 활활 타 올랐을 때는 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기를 그냥 위에 놓고 구워서 드시면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는 화력이 충분하니까 굳이 위에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놓고 구워서 드셔도 잘 익는다는 걸 감안하시면 맛있게 구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 구워서 드셨으면은 요 불판만 내려놓으시고 뚜껑을 낮춰서만 덮어놔 주시면은 불이 아무리 세도 알아서 꺼지니까요. 네. 나머지 부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 비닐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식었나 안 식었나 거의 식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넣어 놓고 해 놓으시면. 이렇게 넣게 놓으시면 끝이 나고요. 혹시 모기향을 피우실 일이 있으시면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해서 이쪽에
공기향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공기향도 한번 피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향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치신 다음에 유치가 불 붙으면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